지인은 찾아보면 누가 이렇게 뭐 도움을 좀 빼주시면 안 되겠어요? 형 봐주시는데 한번 실제적인 한 번만 더 질문하여라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이렇게 데려줘서 고맙습니다. 그 내 이름 제발 좀 쓰지마라. 검찰 관계자 이래 하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조국 후보자 부인의 조국 장관의 부인.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검찰발 받아쓰기 기사가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이 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확인된 것인 것처럼 아직 법정에 가서 다퉈봐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서 다 혐의로 드러나고 나중에 공판에서는 언론이 거의 보도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여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그리고 편법적으로 정보를 유출해서 수사 방향을 끌고 간 거죠. 이렇게 강력한 기사들이 나오는 데는 거의 검찰이 유리하고 이게 일방적인 관계거든요. 검찰에서 하나 흘려지지 않으면 쓸 수 있는 게 없고 다 먹고 사는 생리구조가 검찰에 빨대 빨아놓고 그걸 쭉쭉 빨아온 거야. 자기들 특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기자들 생리상 새로운 사진 올려주는데 안 쓰고 들을 사람이 없죠. 기자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그 확인을 하고 줄을 서서 들어가더라고요.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은행의 번호표 이렇게 뽑듯이 이렇게 하나씩 뽑듯이 포털 메인에 6시, 저녁 6시 정도 되면은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떠요. 다. 언론사 매체마다 이름은 이제 다 달라요. 근데 제목 똑같고 앞에는 다 단독이 붙어 있어요.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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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우리 검찰은 보고가 아니고 언론 플레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론전도 해야지만 영장도 나오고 당사자들한테 압박도 되고 당사자들 정신적으로 무장해제 시키는 것도 되잖아요. 망가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검찰에서 주는 예를 들어 사과라고 쳐요. 이게 독사과인지 독이 든 사과인지 정말 먹어도 되는 사과인지는 언론이 판단을 하고 검증을 하고 써야 되는 거거든요. 기자들이 검사로부터 받아서 기사를 쓰는 것, 그 정보는 범죄 행위에 되는, 해당되는 거죠.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그 법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기자 단관련에서 이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네. 그 대검찰청 입장은.